가능성이 있는 또 오늘 목요일이죠. 서호수의 카운트다운 전략, 와운의 서호수 전문가님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80에서 오늘 목요일장을 시작하는데 다소 조금 또 부담이 있죠? 예, 어느 정도까지 예, 이 저항선들을 좀 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시장이 연일 그 막 김빠진 사이다 같은 그런 그 무기력한 장세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증시를 집중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거기서 한번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량을 보유한 가운데 관망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지와 저항입니다. 먼저 지지라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5주 이동평균선입니다. 1965포인트. 이것은 장중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주선은 HTS에다 커서를 갖다 대시면은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지지라인입니다. 1953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항라인입니다. 1차 저항라인 1989포인트. 그리고 2차 저항라인이 2009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이 너무 그 힘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 미국 증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다우지수를 살펴보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또 이 장에 편안한 것 같지만은 뭔가 좀 내부적으로 흐름이 좀 개운치 못한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그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제가 이미 그 몇 번 보여드렸지만 20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게 세 번 올라가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상승 1파, 상승 3파, 상승 5파의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바로 이 세 번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지금 일봉도 아니고 주봉 차트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세 번을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엔 다소 깊은 조정 구간을 연출을 하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마지막 국면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착역이 어디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벤버넨키 발언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상 최고점까지 가겠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주에 들어와가지고 그 옆에 조그만 그림을 보시면 되겠지만 어저께 종가 마감이 바로 저 5주선에다 가깝게 붙여놓고 마감이 됐습니다. 바로 이 점인데요. 지금 5주선의 상승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단방에 내려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내일이 이제 미국 시장이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거든요. 이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구간까지 와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기준 라인이 2036.37포인트입니다. 2036포인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준 라인을 연 4일간 지금 돌파 다시 회복을 시키러 들어오다가 실패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저점이 이탈이 되면서 내려가고 있다. 이것은 2000포인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그 붕괴가 돼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향후에 1810포인트대 또는 그 이하 1680까지도 하방으로 좀 깊게 열려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2036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온다면은 뭐 이것은 없어지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방에 대해서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혀 그 무색무취한 흐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뭐 시장의 파도가 치는 대로 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투신권 매도가 되겠고요. 물론 환매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 투신권 매도를 받아가지고 강하게 퍼올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수급적으로 꼬여가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 투신권 매도가 줄어드는 구간이 시장이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겠나요. 또한 환율 역시도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를 유발하려면 기준점이죠. 1140원 아래쪽으로 빠져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야지만 수급의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자, 오늘 장 대응입니다. 코스피요. 좀 기다렸다가 미국 증시 움직임 내일 종가가 끝나는 주봉의 움직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하자는 말씀이고요.
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반등이 나오겠지만 반등의 강도로 보고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반등의 강도가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또 저점 테스트로 들어가면서 반등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방에 빠져내려가는 그림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춤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이미 파동이 반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올라올수록 물량을 줄이자라는 전략 구도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1980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지선으로 1차적으로 1965, 1953선 2차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와운의 서호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